저는 그 이건 자동으로 뽑은 거에는 총 6개 맞았어요. 그러니까 5등에 번호 3개를 맞힌 게 6개가 맞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한 자리씩이 떨어졌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인접 번호로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36번이 나왔는데 거의 여기는 다 35번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되니까 저희가 연구를 했어도 이 결과밖에 안 되네요, 지금은. 딴 분은 뭐 지금 결과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변명이라도 변명 얼마든지 할수 있죠. 이번에 안 맞았을 뿐입니다.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맞을 땐잘 그렇죠. 맞는데 이번에는 안 왜냐하면 맞았네요. 이걸 이번에는 어차피 안 논리로 풀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 맞고. 여기에 우리가 당첨이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숨으라고 우리가 좀더 부족했던 게 어떤 나타났기 게 때문에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근사치는 갔는데 항상 이 조합에 대해서 조합하면서 이게 번호가 빠져나갑니다. 항상 그 다음에 1등 번호를 쉽게 말로 거기에 어느 그 흐름이라든가 그건 판단할 수는 있어도 말 그대로 1등을 맞춰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1등 번호를 맞히는 걸 논리로 푼다는 게 무모한 시도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못 맞히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로또 번호를 정확히 몇 번이 나온다. 9번이 이번에 나왔어요. 나올 것도 생각했지만 나왔을 뿐이지 그 자리에서 출현하는데 8번이 될 수도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근데 이제 그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잘안 되는 이해가 게 어려우신 말씀이죠. 확률이 그러면 3배로 높아진 3배가 아니라 거의 지금 거의 900만 분의 1이 로또 1등 될 아니, 확률이라고 하면 814만 분의 1이죠. 그러니까 814만 분의 1이 3분의 1로 정확히 줄어들잖아요. 일단 실패했다면 거기에 인정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10번을 해서 한 번을 맞힌 것과 100번을 해서 한 번을 맞힌 것과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오늘 예측을 틀렸어요. 틀렸지만, 그게 이 앞전에는 정확히 추첨도 하기 전에 나와서 줬습니다, 정확히. 그 번호가. 첫 번, 첫 스타트부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건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수 없는 겁니다. 실험은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 잠정적인 실패입니까? 아니면 일단 아닙니다. 실패라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10번을 거듭해도 운이 좋아서 어쩌다 그 소가 쥐밟듯이 당첨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당첨이 나오진 않습니다. 10번을 거듭해도 똑같은 실패를 거듭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왜 모였습니까? 2주 동안? 여기서 100% 실패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잠정적으로 이게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걸 열어줘야죠, 항상. 가능성은 814만 예, 네, 분의 1이 아니요. 있죠. 그 이상도 될수 있고 그 밑에도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좀 문의 아니지만 2주 동안에 저희 그 번호 뽑기 실험을 통해서 물론 가능성은 항상 있죠. 814만 분의 1이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번호를 어떤 뭔가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이나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런 걸 해서 번호를 선택, 1등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기분이 안 동의합니다. 좋으시겠지만 이번 기회는 죄송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나 아니면 뭐한달 내라도 혹시 1등이나 아니면 2등이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